생태 숲을 따라 이어지는 등산로. 안녕하세요. 예. 뭐예요 이거? 행정정부예요. 오, 안녕하세요. 등산 갔다 오셔서 이렇게 다 쉬고 계신 거예요? 예. 아. 했다. 허벌랑이 욕 봤어. 가을하늘의 가을산의 정취를 최고 정취의 맛을 봤습니다. 남해안이 쫙 그림같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 올라가기 힘드나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서 매우 쉽고요. 2.3km 여기서. 그런데 그 말 듣지 말아요. 산을 안 타본 사람은 돌산이라 힘들더라고요. 돌산이 한 맞아. 괜찮은데 저 위에 올라가면 돌길이다. 길이 돌길이다. 어머니 힘드셨어요? 아 이제 우리는 할매께 힘들지. 할매니까 이제 그래. 본격적인 등산에 앞서 지팡이부터 찾고 보는 이 PD. 이게 제일 그런 긴 건데요. 장비까지 갖추고 거금도의 최고봉 적대봉을 향해 오릅니다. 그런데 돌산이라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닌 듯합니다. 해발 529m 적대봉의 위험을 느끼며 숨이 턱까지 차오를 바로 그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펼쳐진 약수터. 가던 길 멈추고 일단 목부터 축여보는데요. 어때요? 시원이야? 와 갈증 그냥 날라가네요. 시원하게 약수물 원샷하고 심기일전에 다시 적대봉을 향해 오르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을 꼬박 걸어 드디어 고흥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적대봉에 도착했습니다. 야! 야, 저태금 여러분, 여기를 이제 고흥군 섬이 한눈에 싹 들어오니까, 예, 한 폭의 그림같이 이렇게 집에서 보는 그림같이 그렇게 보니까. 여기 올라오면 엄마 품같이 따뜻하고 좋아요. 저 위에 올라가도 살려면. 아,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적대봉에서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봉우리 끝자락에 위치한 봉화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형이 잘 보존된 봉화대로 손꼽힌다는데요. 이토록 힘들면서 적대봉까지 오르는 이유. 바로 다도해가 품은 그림 같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는 완도, 동쪽으로는 여수. 심지어 날씨가 좋은 날엔 저 멀리 제주도까지 보인다니 힘들어도 오를 수밖에요. 그림 같은